1위 김경호 씨의 순서부터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자. 지영 씨의 감성을 한번 그대로 좀 표현해보고자 해서 사랑하네라는 곡을 선택했습니다. 아, 좋다. 사랑하네 가사는 약간 여자의 이야기잖아요. 그렇죠. 멜로디도 그래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거 남자분들이 부르시는 거 저도 본 적 있어요. 조용남 선배님이 음악회에서 희재다시 사랑하네. 지금 사실은 구상이 중간평가 날이라서 지금 50%밖에 작업이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집을 좀 피우고 있거든요. 반전 포인트를 어디서 주느냐에 따라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이라서 과연 시작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. 그래서 돌아가려고 너의 차가움엔 그래 다 이유 있었던 거야.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. 내 맘 떠나간 것을 창법은 또 여전히 있어요. 그렇죠? 아, 좋은데.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자꾸 고음을 지를 때 힘을 너무 줄까봐 자꾸 절제해야지 절제하면서도 자꾸 그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서. 경호 형이 살짝 기속만 하더라고. 야, 다 어울리는 거 아니야? 그래서 형도 백지영 씨 여성 보컬의 곡이고 바로 저번 주에 했으니까 바로 또 분위기 전환이 될까라는 본인 스스로. 백지영 씨 같은 경우는 목소리 자체가 너무 청아하고 맑고 깨끗하고 슬퍼요. 그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절제하듯 불러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경호 형의 무대를 보면서 이번에는 내가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